우리는 살면서 소시오패스에게 위협을 당할까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소시오패스는 나르시시스트만큼 흔하진 않지만 자칫 잘못 걸렸을 때 위험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쓸만한 상대를 옆에 계속 묶어두고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자신이 봤을 때 하찮고 쓸모없는 상대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소시오패스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당신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당신이 하찮아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신을 해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영화 버닝을 통해 이런 소시오패스로부터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버닝에는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성공한 개츠비로 나오는 벤은 유령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죠. 딱히 인간관계에 안달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사람은 항상 많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사람을 한 번쯤은 겪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인간관계에 연연히 하지 않는데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고 그걸 전시하듯이 보여주는. 그래서 묘하게 당신을 긴장시키게 되는 사람이죠. 심할 경우에는 당신 스스로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아, 난 왜 저 사람처럼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묘하게 당신에게 이런 사람에게 잘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만날 때마다 주기도 하는 인물이죠. 벤과 가장 대비되는 인물 종수는 가난한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종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인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님의 싸움을 아버지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 태도를 통해 인간의 모순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한텐 세상이 수수께끼 같아요. 종수의 아버지는 다혈질의 싸움꾼인데 정작 사이좋은 시골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종수 아버지를 도와주진 않고 파전소에 사인 받으러 왔는데 없어요. 다음에 올게요. 대장님, 이건 그냥 탄원서니까요. 솔직히 정답지는 않았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도 성의 없는 변호를 하며 종수 앞에서 종수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직 취직 못했어?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야말로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야. 화만장하잖아, 인생이. 진짜 또라이였다. 원래 또라이가 소설의 주인공 되잖아. 그리고 종수는 그런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청춘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그런 종수에게 해미가 나타납니다. 항상 가라앉아 있기만 하던 종수에게 파도같이 나타난 해미는 그레이트 헝거를 꿈꾸는 리틀 헝거입니다. 그리고 해미는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알아? 부시맨들에게는 두 종류의 굶주린 자가 있대. 리틀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 리틀 헝거는 그냥 배가 고픈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사람의 의미에 굶주린 사람이래.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늘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이라고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른대. 해미는 그레이트 헝거처럼 삶의 목적을 찾고 싶지만 당장 살아갈 형편부터 걱정해야 하는 리틀 헝거 처지죠. 그런 해미가 좋아하는 건 마임입니다. 마임은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동작인데요. 그런 마임에 대해 해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즘 판토마임 배우고 있잖아. 여기 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귤이 없다는 걸 잊어먹으면 돼. 중요한 건 진짜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입에 침이 나오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 마임의 시간은 곧 종수에게도 찾아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리고 아무도 찾지도 않으려는 해미를 종수는 느끼고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중수는 혜미 때문에 마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수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건 다름 아닌 수수께끼의 남자 벤 때문입니다. 혜미는 그레이트 헝거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없는 돈을 털어 아프리카로 떠나고 그곳에서 수수께끼의 남자 벤을 만납니다. 종수는 공항에서 혜미와 단 둘이 만날 줄 알았지만 벤이라는 남자를 같이 만나게 되어 적잖이 실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벤이라는 남자는 어딘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조차 감정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와, 왜 그렇게 순수하냐? 어? 애도 드실 만큼 드신 여자가. 화를 내지는 않음에도 화를 내는 사람 이상의 무감정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남자 벤은 더욱더 당황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신기해. 신기해? 왜요? 왜냐면 난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 내 기억 속에서는 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슬픈 감정을 느끼기는 하시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 그게 슬픈 감정인지도 모르죠. 여기서 벤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그가 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벤은 여기서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 슬픈 감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물이란 증거가 있어야만 슬픈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진짜 슬픈 감정은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때도 있고 눈물이란 증거가 있어야만 그걸 슬픈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끼는데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벤은 진정한 감정, 진정한 사람의 감정을 느낄 줄 모른다는 섬뜩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종수라는 인물이 눈물이란 증거 없이도 자신이 슬프다는 걸 아는, 그래서 그런 걸 남들이 알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존재인 반면 벤은 눈물이란 증거가 있어야만 슬픈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보는 매우 냉혈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이렇게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이에 종수는 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벤은 종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냥 이것저것 해요.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여기서도 벤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벤은 항상 종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죠. 얘기해도 모를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벤은 자신의 일이 노는 것이라 말하죠. 노는 게 어떻게? 놀면서 어떻게 벤이 화려한 개츠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종수는 더욱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벤이 혜미와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종수는 궁금증을 찾지 못하고 화장실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화장도구와 여자들이 팔에 차는 장신구들인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전문가가 쓸 법한 화장 도구가 있다는 것과 팔찌들, 그것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팔찌들이 있는 것에 종수는 찝찝함을 느낍니다. 이 팔찌들은 하나의 전리품처럼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지 못한 종수는 혜미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오빠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한대. 흥미있대. 여기서 종수와 혜미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요. 혜미는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이라 벤과 같은 그럴듯한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그저 기분 좋아하는 사람인 반면 종수는 그런 것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레이트 헝거가 되길 바라는 리틀 헝거인 혜미는 그럴듯한 누군가가 찾아와 주길,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죠. 혜미의 이런 성향은 이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혜미한테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 마음에 뭔가가 있어. 마음에 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빼내야지. 내가 빼내줄까? 오빠가 빼낼 수 있어요? 난 믿으면 돼.
그리고 이 장면에서 벤이 해미의 이런 성향을 읽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매우 특별한 누군가가 자신이 원래 더 잘할 수 있고 더 대단해질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뭔가를 빼내주기를 바라는 해미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서 가지고 노는 벤. 벤은 해미에게 재미를 느낄 뿐입니다. 재밌잖아. 재미만 있으면 나 뭐든지 해. 벤에게 있어 해미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나 진심,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벤을 종수는 거슬려 합니다. 하지만 종수는 해미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미는 벤과 벤의 무리와 어울리며 그들이 그레이트 헝거라 믿고 그들 앞에서 헝거의 춤을 추는데요. 여기서 종수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벤과 벤의 무리가 해미를 비웃고 따분해하고 하찮게 여기는 걸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종수는 해미에게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해미가 벤의 삶을 동경하고 있고 자신의 삶은 초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종수를 비웃듯 벤은 조만간 하찮고 쓸모없는 비닐하우스 하나를 태울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날 내가 엄마의 옷을 태웠어요. 저 마당에 불을 지펴놓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내 손으로 직접 태우라고. 나는 지금도 그때 꿈을 꿔요. 난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워요. 뭐라고요?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요? 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걔네들은 다 내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그게 쓸모없고 불필요한 건지는 형이 판단하는 건가요? 난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들이 태워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라. 영화 전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비닐하우스는 진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벤이 봤을 때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미를 말하는 것이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닐하우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벤은 왜 비닐하우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집과 비닐하우스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단하고 쉽게 타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닐하우스는 약하고 태우기 쉽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 쉽게 휩쓸리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사라져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도 그 사람이 있었는지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지워지는 사람, 있는 듯 많은 듯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벤에게 있어 비닐하우스였던 것입니다. 벤에게 있어 해미와 같은 사람은 매우 가짜는 비닐하우스였고 해미가 아무리 그레이트 헝거에 대해 말을 해도 벤은 속으로 그런 해미를 태우고 싶다는 욕망밖에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미는 벤을 보며 벤이 그레이트 헝거, 자신이 꿈에 그리는 것을 이루게 해줄 그레이트 헝거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소시오패스, 위험한 인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벤과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매력은 매우 상당합니다. 힘든 일을 힘들어 하지 않고도 쉽게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심각하지 않은 말투와 힘들지 않아도 가진 게 많은 모습, 어느 것에도 안달하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보통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면이 텅 비어 있고 그 누구와도 교감할 수 없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의 피상적인 매력에 끌리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 위험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재미와 흥미, 자극이 되는가로 판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매력에 사람들은 쉽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파고들죠. 하지만 종수는 벤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태우려는 벤과 달리
종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원하지 않는데도 어머니의 옷을 태운 것에 오랜 시간 지금까지도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가슴 아픈 마음을 항상 느낄 줄 아는 사람인 반면 벤은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하찮은 누군가를 해치며 즐거움을 느껴야 베이스가 뼛속까지 울리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항상 잘 차려입은 검은 양복을 입은 악인, 우리 주변의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이죠. 종수는 벤이 말한 비닐하우스가 진짜 비닐하우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종수는 어린아이가 되어 비닐하우스가 타는 걸 보며 웃는 꿈을 꿉니다. 이는 벤이 말한 비닐하우스가 진짜 비닐하우스이길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꿈인데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종수는 집 주변 비닐하우스를 모두 찾아보지만 태워진 비닐하우스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종수는 막막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는 태워지지 않았고 혜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종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했던 혜미가 사라졌는데 혜미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 말고 아무도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혜미의 말을 믿어줬던 건 자신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혜미가 종수에게 어린 시절 자신이 우물에 빠졌는데 종수가 구해준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가족조차 혜미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데 혹시 혜미 어릴 때 우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혜미가 7살 때야 우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우물 밑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위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나타나 주길 기다리면서 동그란 하늘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그때 혜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일 있었으면 왜 우리가 몰라. 혜미가 그런 말 해? 걔 이야기 잘 지어내. 감쪽같이. 우리 집 옆에 우물도 없었어.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어린 시절 가출한 어머니는 종수에게 돈을 달라 하고 종수는 마음 한편이 아로우면서도 돈을 줍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서 우물의 진실을 듣게 되죠. 엄마, 동네 가운데쯤에 혜미 집 있었잖아요. 근처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있었지. 물 없는 마른 우물. 정말이요? 혜미가 거기 빠진 적 있다던데. 그건 모르겠고 우물은 있었어. 그제야 종수는 혜미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다들 혜미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혜미를 오해했다는 걸, 혜미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우물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 역시 그런 어머니조차 사람으로 안아주었기 때문임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종수는 혜미가 키우던 고양이 보이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종수는 혜미의 집을 여러 번 찾았을 때도 보이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리가 정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보이리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안녕하세요. 혜미가 연락이 안 돼서요. 제가 안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고양이 밥을 줘야 되는데. 고양이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원래 고양이 못 키우게 돼 있는데. 그런데 벤의 집에서 종수는 벤이 원래 키우지 않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혹해하는 종수에게 벤은 이렇게 말하죠. 얼마 전에 주인 없는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일이 생기고 고양이를 마주한 종수는 보일이라고 불러봅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종수의 품에 안기는데요. 이때 종수는 벤이 혜미가 사라진 이후에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가 혜미가 키우던 보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벤은 종수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눈치채자 종수를 더욱 도발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이스를 느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종수에게 자신처럼 살라 말하죠. 하지만 종수는 벤처럼 살 수 없는 존재죠. 벤이 마음이 없고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삶을 태우며 거기서 얻어지는 베이스로
심장의 움직임을 대신해서 느끼는 존재라면 종수는 달리며 자연스러운 심장의 느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종수는 벤을 다시 찾아가고 벤은 여기서 또 한 번 종수에게 관심을 드러냅니다. 벤은 종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종수가 무슨 소설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고 또 해미가 사라진 이후에도 종수가 좋아한 작가의 소설을 읽었다고도 말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벤이 여기까지 종수를 끌고 온 건 종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벤에게 있어 종수는 흥미로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벤 입장에서는 해미를 해친 이후에 굳이 종수를 계속해서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벤은 자신에게 매우 하찮은 존재인 해미를 매우 사랑하고 심장으로 느낄 줄 아는 종수가 신기했고 또한 자신에게 하찮게만 보이는 존재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종수에게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벤은 해미를 이미 태운 후로도 종수를 계속 자극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길 권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벤의 삶은 늘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소시오패스의 내면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은 올드보이 원작 만화 캐릭터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올드보이 원작 만화는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인간성을 가진 캐릭터에게 열등감을 느껴 가둔 이야기인데요. 소시오패스인 카케누마가 고토를 10년간 가두고 괴롭힌 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인간성을 카케누마가 가졌고 자신 흔들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었다. 이처럼 소시오패스는 피상적인 매력으로 자신을 동경하는 순진한 상대를 파괴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현혹되지 않으면서 인간적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쟁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의 삶 자체는 매우 공허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게 연기할지언정 자신 혼자서는 매우 텅 빈 것 같은 허물을 느끼고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자신의 삶을 끝내주었으면 그리고 자신의 허무한 삶을 끝내주는 사람이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그 상대이길 바라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삶이 끝나버림과 동시에 바로 그 상대를 자신과 같은 죄지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종수에 의해 죽음을 맞은 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걸 볼 수 있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벤의 표정은 마치 바라던 걸 잃은 것 같은 평온한 얼굴입니다. 이는 올드보이 원작 만화 주인공 카키누마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벤은 이루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영화 버닝을 보면서 우리가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피상적인 매력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지만 사실은 진중함은 없이 자극만을 추구하고 재미만을 추구합니다. 사람도 재미로 대하죠. 그리고 자신을 동경하는 사람에게 파괴하고 해치고픈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혜미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가족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친구도 없어요. 보기보다 되게 외로운 여자예요.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영화 말미에 벤을 따르는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 역시 마지막에는 벤이 여자에게 화장을 시키는데 화장을 시킨다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 즉 이 여자 역시 해미와 마찬가지로 벤이 해쳤을 거란 인상을 주죠. 벤이 해쳤을 거란 건 직접적으로 해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바꾸는 식으로 인생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벤은 자신의 그레이트 헝거라 믿고 맹목적으로 따른 리틀 헝거들을 해쳤음을 의미하죠. 그럼 벤조차 질투를 느꼈다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종수 씨 그거 알아요? 혜미가 종수 씨 특별하게 생각한 거. 나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질투가 나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질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혜미가 정말 사랑했던 건 벤이 아니라 종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혜미는 벤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걸 아주 조금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종수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혜미의 기다림과 종수의 머뭇거림은 결국 벤이라는 악인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만들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자신의 처지가 하찮고 별 볼일 없으니 잠자코 있기보다 스스로를 구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꿔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미가 벤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종수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를 구했더라면 종수 역시 위험한 벤이 가진 피상적인 매력에 주눅들지 않고 해미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해미가 사랑했던 게 진짜 자신이라는 거를 깊이 알 수 있었더라면 현실 속 해미와 종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